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때 애완조로 기르던 목도리 앵무가 버려짐으로 인해 이젠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도쿄 인근의 한 조용한 마을이 날이 밝기 시작하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대밭 대나무밭에서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벌써 6개월째 어마어마한 울음소리에 아침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털이 초록빛이고 부리가 붉은 새들은 모두 목도리 앵무. 앵무새 무리는 도쿄 중심에서 멀지 않은 주택가에도 수년 전부터 떼지어 나타났습니다. 본래 일본에 없었던 이 앵무새들은 40년 전부터 인도 등에서 애완용으로 수입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간혹 사람 말을 흉내도 내 당시 앵무새 키우는 붐이 일면서 대량으로 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키우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야생에 버리는 일이 잇따르면서 개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수명이 길게는 30년이나 되고 집단 생활을 하는 습성 때문에 다른 새들을 제치고 도쿄의 강자로 자리 잡은 앵무새. 소음도 소음이지만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앵무새와의 전쟁이라는 기사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시가 앵무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작고 귀여운 생김새로 사람들에게 오랫도록 사랑받은 새, 바로 앵무새인데요. 요즘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도심의 비둘기처럼 찬밥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중 케이크 앵무는 1980년에서 1990년인데 스페인에서 애완용으로 인기를 끌었다는데요. 개체수가 너무 빠르게 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같은 위생 문제와 생물 다양성이 부각되면서 마드리드시가 앵무새와의 전쟁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앵무새의 지지김이 이제는 소음이 되어 매년 200건 넘는 소음 민원이 접수된다고 하는데요. 마드리드시는 앵무새 한 마리 포획시 6에서 8유로 7,900원에서 1만 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